남았습니까? 지난번에 다 확인하셨잖아요. 그 여자 헛소리하는 거. 당시 쓰러져 있던 홍순아 씨를 최초 발견한 목격자 진술서입니다. 그래서요? 오래전 일이지만 당시 홍순아 씨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. 지난번에 그 여자 말을 듣고도 그러세요? 분홍색 억새를 봤다잖아요. 아, 그 말을 믿고 목격자까지 만나신 겁니까? 저도 홍순아 씨 얘기가 좀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목격자분 얘기론 그때 축제 때문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. 홍순아 씨 진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. 뭔가 잘못됐겠죠. 정말 확신하십니까? 난 싫다는 사람한테 강제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.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아무리 생각해도 내 대답은 같습니다. 제 기억엔 서로 즐거웠던 추억일 뿐입니다. 그때 홍선아 씨 얼굴 보셨죠? 좋은 추억이었다면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? 지금 검사님께서 너무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은데요. 조사 끝나셨으면 가도 되겠죠? 제가 좀 바빠서요. 저는 지금 김영수 씨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백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예요. 아니요. 전 할 말 다 했습니다. 허윤경입니다. 김 대변입니다. 아무래도 문제가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. 저희 쪽에선 충분히 도와드렸는데요. 그러지 말고 시장님께 말씀드렸었죠. 저는 시장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. 지금 시장님 안 계시다니까요. 시장님! 안 계시다고요! 시장님! 그러면 안 돼요! 잠시만요! 시장님, 정말 저를 버리실 겁니까? 인사해라. 새로운 대변인이다.